왔슈! 알로하이모요! 간만에 왔어요. 자, 오늘 읽어볼 책은 제목이 조금 거꾸로 보여요. 걸모드로 그냥 봤으면 좋겠는데. 서동과 선화공주여요. 이거는 뭔, 그러니까, 백제 사람들은 당초 어떻게 살았는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글은 이은이라는 작가분이 쓰셨고요. 그림은 안은진이란 분이 그렸어요. 뭐 서동과 선화공주는 그냥 뭐 이익이 그냥 많이 알고 있는 얘긴데, 그래도 또 어떻게 우리의 백제 문화를 소개를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어요. 읽어요. 백제왕이 사는 사비성 남쪽 연못가에 한 여인이 살았어요. 여인은 연못의 용에게 시집가 아들 하나 낳았어요. 어메? 뭔 소리래? 용하고 사람이 그냥 어떻게 그냥 결혼을 한디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눈빛이 맑고 반듯한 젊은이가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아빠가 용인데 그래도 그냥 훌륭하게 컸어요. 이름은 서동이야. 말을 캐는 아이라는 뜻이지? 이름처럼 서동은 말을 캐다 팔아먹고 살았어요. 마가 좋은데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하대요. 어? 깜짝 놀랬죠. 내가 다리를 일어나서 그냥 자리에서. 서동은 날마다 산으로 말을 캐러 갔어요. 하루는 꼬불꼬불 산모퉁이를 돌아가는데 우렁우렁 말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우렁우렁은 또 처음 듣는 표현이요? 원래 힝 이런 걸로 하는데 어쩌다 우렁우렁 울었디야? 말을 팔러 설아벌에 갔다가 선화공주를 보았다네. 눈망울이 초롱초롱 보리 복사꽃처럼 고운 게 꼭 선녀 같더군. 마당수들이 선화공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소문이 났네.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좀 뭐랄까 그 인플루언서라고나 할까 뭐 그런가 봐요. 선화공주는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이래. 선화공주라고?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고 싶군. 서동은 눈을 반짝였어요. 서동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신라 땅으로 갔어요. 아이고, 요즘에 그냥 인스타니 뭐니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촥 사진으로 확인하면 되는데, 그죠? 신라 사람처럼 꾸미고 등에는 말을 한증 가득 졌지요. 머릿속은 이국리 초국리 하느라 바빴어요. 예쁜 선화공주가, 아 미안요, 이거는 다시 서동이요. 예쁜 선화공주가 내각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신분이 좀 많이 차이가 날 건디. 서동은 말을 파는 척하며 서랍을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아이들이 바글바글 노는 곳에 가서 말했지요. 얘들아, 재미난 노래 가르쳐줄게. 서동은 노래를 따라하는 아이들에게 고소한 말을 듬뿍듬뿍 나누어줬어요. 선화공주는 남몰래 시집을 가서 밤이면 서동 서방을 찾아간대. 오메, 이거는 유언비언디. 이거는 뭐랄까 명예훼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대요. 아이고, 망측하기도 하지. 공주님이 남자방에 드나들다니. 응? 설마? 응? 진짜야? 속속속. 그렇게 해서 발 없는 말은 천리가 가깝지요. 선화공주는 남몰래 시집을 가서 밤이면 서동 서방을 찾아간대요. 미쳤어요. 아주 그냥 미쳤어요. 이 명예훼손이지. 이러면 큰일 나요. 아주. 아이들은 동네방네 쏘다니며 서동이 가르쳐준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는 너울 너울 퍼져나갔어요. 아낵네들은 우물가에서 소곤 소곤 깔깔깔깔깔, 남정네들은 장터에서 수덕 수덕. 선화공주는 남몰래 시집을 가서 점점.
노래는 서랍을 거리를 가득가득 메우더니 이윽고 궁궐 담장 넘어 훌쩍 넘었어요. 노래를 들은 진평원은 화가 나서 노발 대발 신하들은 펄쩍 펄쩍 궁궐 안이 온통 난리가 났어요. 아이, 꼭 가시만 주고! 백성들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요. 선화공주를 당장 내쫓으십시오. 저런! 뭔 소리요? 쓰잘데 없는 소문으로 불쌍한 선화공주만 쫓겨났어요. 선화공주가 정말로 궁궐에서 쫓겨났어요. 서동은 살금 선화공주 뒤를 따라가 산길로 접어들쯤 앞으로 나가 넙죽 절했어요. 아주 나쁜 놈이요. 아주 그냥 계획적이고 나쁜 놈이요. 아주 그냥 지금 따지고 보면 기리호만이 제가 모시겠습니다. 낯선 남자를 보자 선화공주는 겁이 났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지요. 사방이 깜깜해진 데다 산짐승 소리도 들렸거든요. 선화공주는 서동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믿음직스러운 서동에게 조금씩 마음이 끌렸지요. 아이고, 속았네, 속았어. 사기꾼이 따로 없는디. 백제 땅이 가까워질 무렵 서동이 선화공주에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공주님. 저는 백제 사람 서동입니다. 선화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그 고약한 노래를 당신이 퍼뜨렸다니! 나빠! 하지만 놀란 마음도 잠시. 서동은 볼수록 반듯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첫인상이 중요한디? 말하자면 잘생겼나봐. 큰게 그러지. 선화공주는 서동에게 시집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주 그냥 이거 별로 전하고 싶지 않은 스토리요. 어느덧 두 사람은 서동의 오두막에 다다랐어요. 집은 당장 쓰러질 것처럼 낡고 초라했어요. 서방님, 이걸로 새 집도 짓고 밭도 사요. 선화공주가 금 한 덩이를 내놓으면 말했어요. 하하, 그깟 돌덩이로 무얼 산단 말이오. 어머, 이건 황금인걸요. 아주 귀한 보물이에요. 그러자 서동이 빙그레 웃으며 이러는 거요. 아, 참말이요? 내가 말을 캐던 곳에 이런 돌이 잔뜩 있다오. 어이구, 그러니까 무식이 그냥 아주, 무식은 그냥 가난을 나요. 응? 뭘 좀 알고, 뭐 이렇게 지리도서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어? 그랬어야지. 과연 서동의 말이 맞지 뭐요? 저런 금덩이가 어찌나 많은지 조그만 산만했답니다. 둘은 신라의 진평왕에게도 금덩이를 보내기로 했어요. 뭐요? 뇌물이요? 그런데 금덩이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걱정했어요. 서동은 한 스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스님이 신통망통 한 재주로 귀신을 불러다가 하룻밤만에 금덩이를 신라 궁궐로 날라다 주었어요. 뭐요? 귀신이 그러니까 쿠팡맨이요? 쿠팡맨인가배. 응? 신평왕 크게 기뻐하며 서동과 선화공주를 아끼게 되었지요. 뭐요? 아주 그냥 황급에 눈이 먼 왕 아니요? 아, 진평왕도 나빠요? 어? 그러니까 지천금 아니요? 지천금 그죠? 서동과 선화공주는 금을 팔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왔어요. 오, 이 부분은 조금 요만큼 마음에 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서동은 백제의 30번째 임금인 무왕이 되었어요. 그래도 왕이 됐네. 왕이 됐어. 다행이요. 모두 백성들의 마음을 크게 얻은 덕분이요. 선화공주는 무왕의 아름다운 왕비가 됐어요. 이거 좀 옳지 않아요. 사실은 선화공주가 여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 아무튼 이모의 짧은 생각은 그리워. 그잖요? 뭐 어쨌든 뭐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건 맞아요. 그 백성을 좀 아끼고 이런 사람이 왕이 되는 거는 맞아요.
어느 날 무언가 왕비가 용화산 아래 큰 연못가를 지났는데 물속에서 부처님이 소르륵 솟아올랐어요. 어머! 부처님께서 우리 백제를 보살피러 오시나 봐요. 왕비는 기뻐하며 연못이 있던 자리에 절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자고 했어요. 어느 나라에도 없는 훌륭한 절을 지어야지. 우왕은 솜씨 좋은 기술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모두 온 힘을 다해 절을 지었지요. 이게 또 그러니까 기술자들을 불렀으면 말이요. 이게 그 적당한 딱 맞아 떨어지는 임금 그러니까 돈이요. 수고비, 월급 이런 걸 줘야 되는지 또 옛날 사람도 그냥 막 부려먹고 그랬는데 저 무왕은 안 그렇겠지요. 그래도 좀 잘 뭐 정치를 잘하고 서민들을 잘 보살피고 뭐 이런 사람이니까 바윗돌을 반들 타듬어 높은 탑을 쌓고 잘진 흙을 조물 빚어 예쁜 기와도 구웠어요. 마침내 위풍당당한 절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롱다롱 무늬 벽돌에 깔린 벽과 바닥이 궁궐 못지않게 화려했어요. 무왕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걸렸지요. 무왕과 왕비는 백성들과 함께 부처님께 빌었어요. 굶주리고 헐벗은 백성이 없는 나라,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나라,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무왕은 그렇게 백성들을 굽어보며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이게 사실은 말이요. 뭐 잘 다스렸다니 결론은 참 어떻게 좋아요. 좋은데 이건 사실은 뭐 맨날 빌어서만 되겠어요. 그냥 자기가 잘해야지 그냥 세금도 그냥 적당히 걷고 또 걷은 세금은 그냥 내 뱃속을 채우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 다시 돌려주는 그런 그 훌륭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아주 그냥 요즘은 그냥 이모가 그냥 걱정이 많아요. 아무튼 오늘 읽은 거는 서동과 선화공주였어요. 아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요.